주문하시겠어요? 야, 너 뭐 마실래? 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. 네, 따뜻한 아이스. 네? 아, 정신이 없네. 저 아 주세요. 테이크아웃.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. 네. 아, 근데 이게 2시에 만나가지고 미리 밥을 먹고 들어가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나왔습니다. 아, 마시고 가야 될 것 같아. 네, 그러면 다시 담아드릴게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관련 역량 또는 경험. 아, 어렵다, 어려워. 쭉쭉 빠져나가네. 그래, 문화생활, 쇼핑, 남들 다 하는 거 하다간 답이 없다. 허리띠 졸라 매야지 좋아요. 아니야, 진짜 파스타 정말 맛있어. 부럽다. 난 언제 연애하냐. 이번에는 제발, 제발. 지원자 인생에서 가장 보람찼던 일이 있었나요? 처음 느껴봤어요. 그 친구에게 편지와 사진을 받았을 때.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. 아니, 그 친구 덕분에 제가 힘을 받는 느낌이었어요. 그럼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였나요?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했던 순간이요. 외면하려 했었거든요. 저는 힘을 받았는데, 근데 그 작은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저는... 질문을 바꿔보죠. 조아연 지원자가 생각하는 나눔은 무엇인가요? 이렇게 생겼어? 귀엽네.